안녕하세요. 평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초보든 고수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재밌는 영상, 성조님 믿고 샀는데 불량 확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냐, 성조야. 뭐 자학개그 하는 거냐 하실 수가 있는데 진짜 찐 주제는 이거예요. 초보자가 자주 착각하는 외관 불량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얘기 하자마자 바로 여러분 알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그래픽카드 외관불량, 특히 골드핀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이렇게 생겼죠. 펜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래픽카드 꽂는 골드핀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 하자마자 눈치챌 텐데, 골드핀거를 보면은 이렇게 끊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새거 사도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끊긴 부분이 있고, 새거 사셔도 이렇게 장착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착근이 있는 거는 그 테스트를 한 제품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장착근이 정말 많다면 제품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굵게 한 줄씩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테스트만 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끊긴 부분이 원래 있습니다. 참고로 골드핀과 앞면에도 이 끄트머리 두 번째 있고, 뒷면에도 보시면은 끄트머리 첫 번째에 골드핀과가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불량 아닙니다. 원래 끊겨서 나옵니다. 원래 끊겨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요거 보고 이 초기 불량이에요, 교체해 주세요 라고 연락하시는 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부끄럽잖아. 이거 나 쳐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저를 좀 해보는 분들도 인지 못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고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K사전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요거는 모르는 분 좀 있을 것 같아. 지금 이상하죠? 메모리가 이 쥐 파먹은 듯이 파져 있습니다. 와,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불량이죠? 맞죠? 이거 이만큼 파져 있잖아. 여기는 슬롯에 맞추는 홈인데 여기 이만큼 파져 있는 건 누가 봐도 불량이잖아. 이런 걸 출고하네? 네, 아닙니다. 불량 아니에요. 중앙 부분은 이 골드 핑거가 좀 깁니다. 길어요. 근데 끄트머리는 좀 짧아요. 애초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일직선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메모리 꽂았을 때 여러분이 잘못 꽂으면은 한쪽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슬롯에 꽂았다 칩시다. 근데 슬롯에 보면은 홈이 있어요. 홈이 정확히 중앙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여러분 방향을 잘못 꽂으면은 메모리가 이렇게 들려요.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요. 한쪽만 꽂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과장해서 많이 들린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좀 길어가지고 더 내려온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쇼트가 나겠죠. 비스듬하게 꽂혀서. 그래서 쇼트 나는 걸 막아주려고 이런 식으로 양옆은 조금 짧게, 골드핑을 좀 더 짧게 만들어둡니다. 이 접점 부분을 골드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이게 갉아먹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정상이니까 불량인 줄 알고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연락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은근히 자주 오는 연락인 것 같은데, 송준님 파워핀 하나가 빠졌어요. 큰일인 것 같은데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AS 신청을 해야 될까요? 생방에서도 몇 개를 한 번씩 오십니다. 이거 물어보러. 이게 24핀 있잖아요. 파워 쪽에 24핀에 그 각각 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3.3V도 있고 5V도 있고 그라운드 선도 있고, 합쳐지면 파워 온 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12V도 있고. 근데 NC라 적혀있죠. NC는 그냥 빈핀 맞습니다. 이 빈핀이 요 걸쇠에 있는 부분 있죠. 딱딱 걸리는 부분, 걸리는 부분, 그리고 핀이 다섯 번째가 되는 부분, 자 그쪽에 핀이 하나 비어있습니다. 다른 핀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이 핀이 비어있는 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파워도 이 핀이 비어있다고 불량 교체 신청 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아마 드물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생방에서 질문이 왔으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메모리 슬롯인데요. 메모리 슬롯이 옛날에는 양쪽에 다 이렇게 걸쇠가 있었어요. 요 부분이 딱딱 걸리면서 메모리 고정이 되죠. 양쪽에 다 걸쇠가 있었는데요. 요새는 기가바이트 보드만 양쪽에 다 걸쇠가 있고, MSI나 ASUS 보드는 한쪽에만 아마 있을 겁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한쪽에만 있습니다. 이쪽은 누가 봐도 걸리는 부분이 없죠. 이쪽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쪽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수스 보드는 원래 없으니까 이거 없는 거 분량 아니에요. 램 소켓 두 개짜리면 이거 뭐 떨어져 나갔나요? 혹시 파손돼서 없어졌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가끔 있더라고. 네 개인 경우에는 사실 그런 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네 개 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램 소켓 두 개짜리는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니, 자, 원래 없습니다. 저거 없으면 되나요? 없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슬롯이 있고, 한쪽에는 걸쇠가 있잖아요. 이렇게 걸쇠가 메모리를 고정해줍니다. 고정해주는데 반대쪽에는 이 걸쇠가 없는 대신 약간 위로 더 올라오고 이렇게 쇠가 자세히 보면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튀어있는 부분에 메모리 홈이 딸깍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없더라도 보통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장착할 때 이게 없는 쪽을 먼저 눌러서 장착하시고요. 메모리를 눌러서 손으로 눌러서 먼저 장착하시고, 그리고 반대쪽을 눌러서 장착하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여튼 아수스 보드는 이게 원래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수냉쿨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냉쿨러 라디에이터입니다. 근데 이 라디에이터에 팬 달려고 하다 보니 휘어있는 부분이 있다. 교체해달라고 하시는 분 종종 있습니다. 자, 제가 휘어있는 부분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표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 살짝 휘어있죠? 맞죠? 살짝 휘어있죠? 살짝 휘어있고 이쪽도 살짝 휘어있습니다. 이게 좀 심하게 휘어있을 경우에는 완전 붙었는 것처럼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막 완전 붙어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넓어져 있고 이렇게 휘어있으면 이거 교환 받아야 될까요? 물론 기분이 나쁘니까 교환 받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요. 새 건데 완전 일정하게 쫙쫙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 손톱으로 살짝만 긁어도 휘고요. 여러분 그냥 집다가 휘는 경우도 있고 뭐 드라이버 이런 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집다가 휘는 경우도 있고 포장상에 휘는 경우도 있고 이 제품 받아보면은 이거 휘어있는 게 3개 한 개꼴로 일부 살짝 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설명해 드리자면 이 중앙 부분 관 있죠. 관. 이 관 부분이 이 좀 굵은 부분 여기가 물을 흘러가는 쪽이고 지금 얄부리한 거 있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있는 거 요거는 그냥 방열판 역할을 합니다. 살짝 휘어있으면 그냥 손으로 펴도 돼요. 손톱으로 이렇게 그걸로 펴집니다. 펴서 쓰시면 되고 너무 심하게 휘어있거나 아예 끊겨있으면은 그때는 교환받으면 좋긴 하겠죠. 어쨌든 요 굵은 선이 회선이 없으면은 누수가 될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굵은 쪽이 만약에 이렇게 휙 휘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교체받아야 됩니다. 굵은 쪽은 확실하게 일직선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빨간 부분 있죠. 꼬불꼬불한 부분 이 꼬불꼬불한 거는 조금 휘어있더라도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쿨링에 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메인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요즘 환경 규제 때문에 뭐 플럭스 못쓰게 하는 게 완화가 됐는지 아수스 보드나 기가바이트 보드는 매우 깨끗하던데 MSI 보드는 여전히 몇 개는 받아보면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이 끈적끈적한 거를 빛으로 잘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번들번들해 보이는 느낌이구나. 아예 하얗게 있죠. 하얗게 이렇게 뭐 물결치면서 묻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끄트머리에 막 좀 얇게 하얗게 이렇게 물개치게 지금 검은색 칠했는데 뭐 하얗게 물개치게 묻어있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묻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끈적끈적한 거나 이 하얗게 묻어있는 게 플럭스 자국이라 합니다. 플럭스는 뭐냐면은 납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얹으면은 얘가 대신 뭐 증발하면서 기판에 훼손을 덜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납을 얹을 때 이게 좀 더 모이는 경향이 생겨가지고 정밀하게 납땜을 하게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그걸 바르고 나면은 뭐 자연스럽게 힙은 안 되기 때문에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 안 하고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세척을 했는데 너무 약품을 많이 써서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약품을 아껴가지고 세척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번들번들거리거나 좀 끈적임이 남아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결치게 하얀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동작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대요. 이렇게 물결치게 묻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떡져서 뭉쳐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송진처럼 이제 진짜 끈적끈적하고 좀 누렇게 이렇게 뭉쳐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불량은 아니에요. 물론
너무 심하게 뭉쳐져 있거나 떡져있으면 교환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의 끈적임 정도는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뭐 크게 문제 생긴 경우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싫다면은, 최근에는 그래도 MSI든 아수스든 기가바이트든 새 책 어느 정도 제대로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환경제가 좀 완화가 됐는지. 그래서 최근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좀 옛날 거 있죠. 22년도, 23년도 산 제품들, 23년 초 제품들, 그런 거살때 아수스 건좀 깔끔하게 세척이 되어 있고, MSI 건좀덜 세척되는 걸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회사의 제품을 사도 되겠죠. 여튼, 너무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늘의 주제, 초보자가 자주 착각하는 분량에 대해서 몇개 읊어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문의를 워낙 자주 받다 보니까 잊어먹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초보분들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매장에서 출고되는 거는 TM5도 돌려보고, USB 포트도 확인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다 해서 나갑니다. 다 해서 나가요. 목록 보이죠, 지금? 다 해서 나가고, 뭐, 램오버 했을 때, 뭐, 이상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보고, 램오버 안 해도 뭐 TM5 돌리는 경우 많고요. 윈도우 업데이트 했는지 체크하고, XMP는 걸었는지, 거기에 이분 뭐, 시스템 사용 어떤지, 리얼벤치 돌려가지고, 오류는 없고, 온도는 어떻게 됐는지, CD마크 돌려서 CPU랑 GPU 점수는 정상적인지, 이런 거다 체크해서 나가요. 보시면 자료량이 어마무시합니다. 보이죠? 이런 거다 체크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 나가는 제품들은 전부 다 정상 동작하는 거 확인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왠지 간거 같아 보여가지고 언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 초보분들 주문이 좀 늘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설명만 드립니다. 유튜브는 웬만하면 취미 공간이라서, 제가 일부러 광고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매장 한 지도 모신 분도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서. 근데 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제품을 제가 접할 수 있으니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하기에. 그래서, 뭐 내가 알면은 나만 뭐 그거 적용하면 끝나겠지만,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여러분도 이제 불량률 많은 거 피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품질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라고 유튜브 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짧게 우리 매장에 보통 문제가 없다라고 변명하면서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거 말고도 초보자가 자주 착각하는 실수 같은 거. 그럼 언젠가 2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 물러납니다. 빠이빠이.